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월 9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 실렸는지 확인하면서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4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인 만큼 스마트폰 업계는 물론 반도체, 철강, 석화 등 관련 업계 훈풍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K-POP이 IP를 적극 활용한 수익원 다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 웹소설 등 창작물을 제작하는가 하면 유명 작가나 감독과의 협업으로 K-POP 콘텐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증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깊은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1년 새 3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 기술주와 성장주에서 유럽과 신흥국, 가치주와 채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유럽 시장으로의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개의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는데요. 2개 꼽아보죠.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를 기대하는 국내 관련 업체들, 그리고 IP를 활용한 K-POP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중국 리오프닝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일단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업계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예. 스마트폰 출하량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지금 예상이 좀 되나요? 우리 코너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돈 되는 네. 기사를 읽어드리고 분석드리는 건데 매일경제 기사 정말 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좀 중후장대한 중국의 경기 회복 이 부분에 우리가 올라탈 필요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입니다. 대체로 중국 그러면은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하양연화. 그죠? 이렇게 중국풍이 딱 만연하게 네.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국 하양연화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의 하나의 키포인트로 삼을 때 황려면화. 황려면화. 뭡니까? 황려면화. 그러니까 항공, 려, 여행, 면, 면세점, 그 다음에 화장품. 네. 황려면화. 네. 아직 이거 유행 안 됐나요? 근데 항 항공입니다. 네. 항려면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체로 여기에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리오프닝 주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은 바로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통적인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또 석유화학, 또 철강, 정유 쪽에 오히려 더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먼저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스마트폰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 재고 소진도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MMCS 이게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이 콘덴스입니다. 이걸 일단 중국 업체에도 우리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 중국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냐면 완성품. 네. 우리 또 삼성의 이 휴대폰 완성품의 경쟁력도 있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저가 휴대폰으로 상당히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이 부품 쪽 관련된 이 기업들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이 바로 적층 세라믹 콘덴스를 생산해서 상당히 중국 시장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관련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정말 핵심 부품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간 부품을 많이 공급한다는 게 여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회복된다. 이제 중국 경기도 좋아지고 리오프닝도 되고 봉쇄도 풀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중에서는 부품, MLCC를 공급하는 기업을 좀 볼 필요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철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벌써부터 좀 꿈틀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신호의 이런 꿈틀거림일 것 같은데 철강업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철강업계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중국이 아무래도 철강 생산도 하지만 사용량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 내에 사용량 가지고서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이제 철강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어떤 것이 이제 핵심일 수밖에 없냐면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2022년 시점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열연 기준으로 보면 우리 매경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 미국, 유럽이 다 올라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 또 미국,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죠. 그 가격에 대한 것이 흡수가 되고 반영이 된 가격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중후장대한 기업들, 대기업들을 우리가 이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리고 그 외에 뭐 동일제강이나 유관기업들이 동시에 이제 우리 올라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경기 회복되면서 우리가 좀 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철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철강도 사실은 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석유화학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해 좀 최악의 실적을 보여줘서 시장 안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예. 앞으로는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최악의 실적으로 고전했던 것이 바로 석유화학이었어요. 그런데 네. 석유화학으로 우리가 좀 물꼬를 틔울 수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오늘 매경 기사에 나오는 중국이고 네. 또 한 곳은 어디예요? 바로 중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로터케미칼을 주목했던 것이 이 협력사업 S-OIL, 아람코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 우리 수출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결국 중국이 더 많은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을 해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야 우리 이제 이 석유화학 업계 자체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많으니까 언제쯤일까 생각하실 텐데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시점은 또 우리 지금 방송 지금 여러분들 듣는 이 시점도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봐요. 굿 타임입니다. 왜? 2분기부터는 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도 좀 선반영된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2월 한 중순 정도 수준이니까 날짜상으로 보면 네. 그러면 3월, 4월, 5월 지나면서 더 괜찮다. 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더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필요할 것이고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사익 실현할 밸류에이션 부분 구간이 나오면 그때 실현을 해도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 분위기는 어떤지도 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국 조선업체들한테 일감을 좀 몰아주게 된다면 예, 예.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도 좋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지금 벌써 한 달 겨우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업계가 1년 수주량이 한 4분의 1 정도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경쟁력은 상당히 좋은데 중국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이 조선업의 경쟁력에서 우리를 상당히 바짝 뒤쫓아 와 있죠. 하지만 고급 선박 위주로 뭐 LNG나 이런 관련된 기초기 초기술 차원의 이 조선업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당연히 중국 정부 용역이든 중국의 이 발주든 중국 업체에 먼저 기회를 주겠죠. 하지만 중국 업체만으로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물량의 이유가 됐든 기술력의 이유가 됐든 그럼 거기에는 우리 쪽으로 오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리오프닝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뭐 의존도는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좀 된다라는 업계 분위기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K-POP은 음악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K-POP IP를 기반으로 해서 뭐 소셜, 웹툰,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가 나오는데 현재 이 K-POP의 현 주소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그동안 엔터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실 때는 대부분 이 소속 가수나 연예인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상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아이템들을 추가적으로 파생해서 이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른바 가수들의 뭐 그래미상이다. 또는 뭐 아카데미상이다 이런 걸 지표로 삼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엔터주에 대한 기준을 삼아야 될 건 IP입니다. IP 뭐냐? Intellectual Property. 이 지식 재산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올리는
이 엔터 기업 쪽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제는 BTS나 블랙핑크나 에스파가 아니라 어떤 상품이 있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K-POP 지식 재산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국면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또 앞서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매경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웹툰 시장에서도 유명 아이돌이 좀 협업을 맺으면서 IP 확장을 실현하고 있고 뭐 유명 작가나 감독과도 협업을 맺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기사 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도 이 아이브 다 아시잖아요. 네. 지금 뭐 놀라운 그 역량 또 이 퍼포먼스 보면서 아이브 이렇게 뭐 너무 예쁘죠. 네. 이 소설가 이 정세량과 협업을 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내용들을 이른바 이제는 우리가 이 가수나 배우가 나오면 이들 걸그룹이 됐든지 간에 이들에 대한 콘텐츠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어떤 환상이 됐든 아니면 역사적인 전설의 이미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직접 소설가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협업을 했고요. SM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합니다. 에스파. 네. 에스파의 이 웹 영상은 손태현 감독이라고 상당히 영상미가 탁월한 감독이 있거든요. 직접 관여가 돼서 진행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나오면서 이것 자체로도 이제 수익 창출의 또 기초가 되겠죠. 그런 만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그냥 뮤직비디오를 찍는다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그냥 텀블러나 뭐 우산이나 또는 옷이나 이런 그냥 단순한 제품의 차원을 더 뛰어넘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기획사들의 체험형 콘텐츠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체험형 콘텐츠란 무엇일까? 여기다가도 되게 많이 에너지를 쏟는다고요. 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랜드 아시잖아요. 네. 이 에버랜드하고 SM하고 협업을 해서 더 시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일종의 이거는 이제 이 하이브인데 이 SM의 경우에는 에버랜드와 협업 체험 공간이 에버 SM 타운이 만들어졌고 네. 실제 우리가 에버랜드 가보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M이 쓰여져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브 바로 BTS의 이 소속사죠. 또 뉴진스의 소속사이기도 하고 더 시티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그때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 공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의 거의 많은 지역이 또 보랏빛 그런 연출이 됐던 것처럼 그런 것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기사 두 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